초등학교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근데 이제 성남서 초등학교가 왔거든요. 저쪽에. 근데 거기가 아래로는 이제 아파트고 여기 왼쪽으로는 다 주택가예요. 그래서 약간 좀 빈부격차를 현저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요? 어렸을 때 그냥 놀이터에서 옛날에 저기 흙 놀이터고 막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 다 나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높은 곳에 떨어져도 막 안 다치고 그랬는데 뭐 물놀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은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저 여기 수진 초등학교. 저는 사실 되게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옛날이라고 말하는 좀 그렇지만 물론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랑 그때나 크게 달라진 거. 그때 풍경하고 기간은 얼마 길지 않은데도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특히 이사동 같은 경우 그때는 옥탑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삼동 같은 경우 저 아랫동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피죽피죽 올라오니까 저희가 좀 뷰를 이제 찍었을 때 그 사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 지역의 재생이나 개발 안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시인데요. 태평 4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였어요. 행정기관이 그쪽이 재생으로 묶어놓고 그렇게 삐죽 올라간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재생지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모순되게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면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럼 지역에 어떤 빈집을 사들여서 그 행정부서를 갖다가 거기다 점조직처럼 이렇게 쭉쭉쭉 나눴으면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동선을 연결했더라면 마을과 함께 잘 어우러졌을 텐데 뭔가 이제 그 정말 스펙타클한 하나의 어떤 건물이 텅 하니 그 마을 중간에 내려앉은 느낌? 그래서 마을이 조금 이렇게 단절되고 미관도 이렇게 훼손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좀 아쉽게 느껴져요. 시장에 지금 중앙시장도 시장, 재래시장의 맛은 수평적 어떤 시선이거든요. 골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거지, 어쨌든 거대한 건물 안에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 거가 과연 재래시장이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근데 행정에서는 어쨌든 전통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은 그것과 이렇게 맞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모란시장이 되게 아쉬웠었어요. 한편으로 저는 이제 모란시장을 보면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에서 상당히 손꼽혔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개나 내 그 도사라는 걸 막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외갓집 가면 할머니가 살아있는 닭을 싱싱하다고 사와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딱 던져놔요. 그 그날 저녁에는 이제 백숙이 오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는 거야. 좀 전에 살아있던 거가. 근데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트나 손질되어 있는 거 이제 그 이제 무생물이라고 느껴지는 것들, 손질되어 있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이제 생명을 오르는 경외하는 그게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좀 다르게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어떤 재래시장이라는 거에 어떤 콘텐츠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현대시장 생기고 스프링프로도 나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상인들도 편하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여름에 시원하게 쇼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편해지려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했는데 어떻게 통을 어떻게 지키냐가 문제인데 말씀하신 거는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좀 받았어요. 그건 나도 공감해. 이 재래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냄새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뭐랄까 환경 시원하게 하고 여름엔 겨울엔 따뜻하게 하고 그거는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을 우뚝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가능하거든. 근데 모델링서부터 너무 아니더라고. 모란시장도 가보면 모란시장
처음에 울타리 쳐놓고 건축 새로 모란 시장을 구축한다고 해서 전통을 만들어준 건 아무것도 없다. 정말 굳이 모란 시장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던 분들이 그대로 입주를 해서 자기 일을 그 자리에서 챙겨가는 거. 그거 외에는 전에 있던 그림자나 전에 있던 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중앙시장도. 중앙시장 좀 이제 새롭게 만들면 좀 이쁘게 잘 만들겠지. 그러니 그냥 강만지기 딱 하고 유리창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장 그 좌대에 놓고 칸막이 하고 호수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화 시켜버린 거예요. 재래시장을 다 하루 몇백 년 최소한 그 전통을 살려오잖아요. 다른 데는 다 활성화시켜도 리모델링하고 재래시장만큼은 항상 그 수준에 그 역사 전통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오히려 재설계할 때는 엄청나게 그 수십 차례를 그 시뮬레이션을 해요.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그러면 그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은 방부 무슨 골동품 시장 또 뭐 그 옆에 또 조금 가면은 그 음식 지금 많이 파는 그 옛날 재래시장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도 안 지워진 거예요. 옛날에 수백 년 전 역사가 그대로. 그러니까 관광객이 세계적으로 외래 관광객이 가면 그냥 말로만 듣던 그거를 그냥 참 오란이라는 그 성남이 태어날 때부터 또는 그 직전부터 있던 로컬 푸드마켓서부터 로컬 일반 그 관광 책자에 보면 이제 스팟이 있잖아요.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근데 거기 전통시장이 스팟으로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재래시장이에요. 단지 우리랑 좀 다른 게 좀 그 층고가 이렇게 원형 동처럼 생긴 게 좀 높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 없고 그냥 갑판대에다가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을 놔도 어떻게 어쩜 이렇게 이쁘게 놓는지. 그러니까 색색들이 그냥 그것이 자체가 이제 사진을 찍어도 뭘 찍어도 다 예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주스도 이제 먹고 막 사람들에서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정육점도 있고 거기도 이제 우리처럼 뭐 족발 같은 것들도 막 있고 하몬도 있고 막 이제 좀 어떤 거는 이제 어억하는 그런 동물의 이제 사체들도 막 보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 세계인들이 바르셀로나 가면은 그 전통시장 거기 스팟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네, 피렌체의 가죽 공방이나 피렌체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지하 공간에 단지 우리랑 다르게 이제 거기는 이제 석조 건물이다 보니까 벽체가 한 진짜 이만하죠? 하나가. 근데 지하 공간에 그런 공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몇백 년을 계속. 그래서 진짜 어제 창문보다 더 낮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좀 좋아하는 데서 제가 기웃기웃 봤는데 그 안에 환경은 그렇게 우리보다 좋을 건 없었게 보였거든요. 그걸 계속 지켜나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전통 때문에 불편함을 감내해야 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제가 이게 감동을 받았던 게 이제 영국에서 그러니까 베아트리스 포터라는 그 거기 갔을 때였어요. 포터가 만든 마을에 갔을 때. 근데 거기는 10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 안 변한 마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투어를 가는 거예요. 그 투어를 가면은 그 노인들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그 안내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심사하고 우연한 생인 것들 그런 불편함에 대한 건 어떻게 해소할 건데라는 이야기 스님이 어제 말씀하신 그 소망에 대한 거나 이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건데라는 거 그럼 자연 경관에 대한 거 전통에 대한 거 각각의 어떤 분야에서 한번 이렇게 담론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략된 거 아닌가 우리는 물건 거의 다 버리는 물건들 갖고 하셨는데 그 사장님은 우연히 원래 문이 열려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나오셨다가 이제 말을 건넸더니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블로그라도 누군가 쓴 게 있지 않을까 검색을 했어요. 했더니 그냥 어떤 분이 되게 짤막하게 사진 올리시고 우리 동네 이런 멋진 곳이 있다. 괜히 가보고 싶은 곳이다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제 집을 잡았어요. 아, 솜털집이구나 저 집이구나. 네. 나도 저 집 건물을 특이하게 봤거든. 그렇죠. 옥상에 네. 널어놓은 거 하시면 뭐 요즘은 손을 걷어가더라도 공장에 가기 때문에 손이 다 바뀐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갖고 와서 자기 거 온전히 이렇게 틀어주는 집은 드물죠. 예, 여기밖에 없을 네. 거라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카페 같은 데도 이제 젊은 네. 예, 엄마들이 올려가지고 또 이제 태평중학교 사진 그잖아요. 맞아요. 이재명 시장이 태평중학교 앞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여기 신흥세탁 강판도 신흥세탁 잘 맞아요. 찍었다 이거는 저기 내려가서 그냥 찍어본 거고요 언덕을 할인 코너? 저 사거리 밑에 이거는 살롬만 치 강판이 너무 좀 옛날 느낌 나서 찍은 거 잘 찍었네 감사합니다 손맵시하고 이런 거 근데 되게 이런 만능 설비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설비하는 집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 여기 산동도 그렇고 이산동도 그렇고 저기 여기도 간판 석유얼음 야 진짜 저거 오래된 간판이다 네, 저, 석유얼음 저 스타일 맞아 저쪽 아래 있어요 오 지금도 있어요 저게? 네 있어요 오 이거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야 저거 몇십 년 전에 보고 지금 못 봤어요 저 석유얼음 오래된 뭐 그런 것들만 거의 찍었어요. 할아버지가 창문을 여시고 소리를 지셨다. 야 이놈아, 그렇다. 우리 집 앞에 보면은 여자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리는 창문 여는 소리,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 호통 치는 소리, 경찰차의 사인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조용한 새벽 우리 집 앞을 만들 순식간으로